타임즈. 네, 리버풀 기타입니다. 네,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리버풀입니다. 리버풀. 네, 뭐 뭐랄까 이제 뭐 브리티시의 어떻게 보면 뭐 심장과도 같은 그런 예, 공간이 비트, 아닌가 싶습니다. 비틀즈 고향이고요. 뭐, 네, 뭐 거기서 그렇습니다. 뭐. 저기 노르웨이의 숲, 노르웨이 숲. 네, 노르웨이지안 우드. 네. 그게 이제 비틀즈 노래인데 네. 그 숲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던데. 네, 그거 뭐 어떻게 노르웨이 산 가구 이렇게. 가구 맞아요. 예. 네. 리버풀이 노르웨이산 가구를 수입하는 리버풀 항구입니다. 예. 네, 예. 그렇죠. 맞을 거야. 노르웨이전 우드 네. 가구 그리고 그렇죠. 그래서 그 노르웨이전 우드 그게 고양이도 있지 않아요? 고양이? 예, 있습니다. 그렇죠. 예. 그래서 예. 그걸 놀숲이라 그러는데 놀숲. 아. 노르웨이전 우드에서 놀숲. 예. 네. 그래서 그게 노르웨이전 우드가 그 소설 거기에 나와서 네. 되게 많이 유명해졌었는데 네. 뭐였더라? 무라카미 하루키의 네. 아, 상실의 시대에 나왔죠. 상실의 시대, 네, 맞아요. 시대에 맞아요. 네, 맞아요. 그렇습니다. 네, 리버풀 또 뭐 여러분들 축구 팬들은 또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 네. 리버풀이 잘하고 있죠. 지금 리버풀이 아마 3위인가? 아, 꽤 안 좋네. 지금 맨시티, 맨유가 지금 1, 2위고요. 아, 리버풀 7위네요. 언제 이렇게 내려갔어? 그렇습니다. 리버풀이 7위네요. 어우, 야 이게 상당히 많이 내려갔네요. 지금 토트넘이 5위까지 올라갔고요. 이제 손흥민이 오랜만에 골 넣었죠. 네, 어시스트도 하고 뭐 네, 1골 1도움 해가지고 지금 뭐 득점 3위, 도움 3위 뭐 대단합니다.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죠. 네, 리버풀 어쨌든 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팬들이 많은 네, 프리미어리그의 대표 축구팀 중에 하나죠. 네, 정말 근본 그 자체인 레전드 팀 리버풀. 네, 오늘 저희가 함께하는 기타는 바로 그 리버풀, 브리티시의 상징 리버풀의 공간을 그대로 담아놓은 네. 그런 기타입니다. 350V63이고요. 지난 시간에 저희가 리버풀에 대한 간단한 그 브랜드 설명과 그런 리버풀 아, 리버풀에 대한 거를 살펴보면 안 되지. 예. 리켄베커에 대한 거를 저희가 간단하게 좀 예. 역사와 그 의미를 살펴봤는데 그거 저희가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가서 보고 오시고요. 오늘은 바로 그냥 기타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가 기타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네. 아까 건 이만했는데. 맞아요. 확 줄어들었죠? 아깝게 101cm에서 지금 이제 95cm로 확 줄어들었습니다. 네. 지금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것들만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면은 이 브리티시 인베이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타고요. 그리고 세 개의 빈티지 싱글 코일 토스터 탑 픽업이 이제 토스터 네. 같이 생겼군요. 네, 그래서 이게 그 가장 좀 특징적인 사운드적인 그런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것 말고는 뭐 그 리코 사운드가 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. 아닙니다. 네, 그냥 기본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.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. 628만 7,500원에 건속가에 할인가가 503만원. 작을수록 비싸군요. 아, 그런 건 아니에요. 네. Made in USA. 전장 95cm, 무게는 2.97kg, 두께는 37+3mm, 12프레트 뚜레는 75mm입니다. 바디는 메이플, 하이글로스 폴리 에스트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. 넥은 메이플, 그리고 헤드머신은 디럭스 빈티지 헤드머신. 네, 네 너트는 베이크라이트고요. 네. 너트 너비는 41.402mm 그리고 지판은 로즈우드에 지판 공률 반지름 254mm입니다. 스케일 길 629mm 21프렛까지 있고요. 지난 시간에 24프렛까지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 21프렛입니다. 자 그리고 빈티지 토스터 탑 싱글 코일 네. 픽업이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한 번에 6개를 토스트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하죠. 네. 투 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리켄베커 6웨이 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이거 뭐 이렇게 후크 같은 걸로 이렇게 걸어놓은 아주 걸어놓고, 징글징글한 예, 줄 참 줄은 여기 예, 무성하게 아이고 정말 예. 이게 네 그렇습니다. 이 중간 픽업은 앞 픽업과 같이 구동됩니다. 네 그래서 이게 이 가운데다 놓고 앞에 것 볼륨을 줄이면 귀에밖에 안 들어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이거랑 똑같죠. 그래서 미들과 넥이 예. 거의 한 몸처럼 예. 구동이 된다는 거. 자 이건 제일 열어놓고요. 조금 적응이 됐네요. 막 굴러가네요. 은총 씨가 잠깐 와 있는데 동료랑 동조분이랑 와 있는데 갑자기 어깨를 툭 치는 힘내십시오 그런 거 같은데
윤종 씨가 저번에 이제 리킴 백걸 하면서 고생을 좀 했었죠. 마샬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360이 좀 풍성한 느낌이라면은 이 350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더 쨍쨍한 네. 느낌이 좀 더 강하네요. 쨍글쨍글하네요. 네, 쨍글쨍글. 네, 사이 쪽도 되게 막 어택이 네. 막 스파클링하게 팍팍 살아 있고요. 듀얼리스트를 팬도 연결해서 진짜 징글징글하네요. 네. 아 징글징글. 하여튼 매력적이에요. 하여튼 네, 그렇습니다. 레드와 시원하게 인베이전 사운드 좀 들어봤습니다. 예, 마샬 게임. 좀 신경질적으로 먹지 않습니까? 아주 이가 시릴 예. 정도로 아주 그냥 뭐랄까 그 하이 쪽이 그냥 쨍쨍한 게 예. 그 영국 사람들이 참 못됐죠 이렇게 막 안나라죠 굉장히 민한 예. 사운드가 예. 나네요 예. 그냥 아우 막 그 영국 사람들이 못됐대 네. 자 뭐 이렇게 하나 들어볼게요 공간계를 하나 해갖고 픽업 3개를 다 열고 한번 해보죠 뭐
압축된 사운드. 반주문 쳐들어보겠습니다. 이야. 바로 부를 수가 갑니다. 예. Yeah. 들어봤습니다. 확실히 지난 시간보다 좀 더 리켄베커스럽고 좀 더 네. 브리티쉬하고 좀 더 아, 좀 더 쨍글쨍글한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. 어, 화끈한 리켄베커 그 자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. 징글징글합니다. 네. 네, 그렇죠. 그게 한 줄 평. 아주 징글징글하고 네. 쨍글쨍글하고요. 네, 브리티쉬 그 자체 이렇게 네.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브리티시예요? 뭐 사운드부터 네. 이름부터 네. 그냥 뭐 전부 브리티시 그 자체.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. 선생님 사운드 31. 어,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 비해서 사운드가 1 올랐네요. 네, 좀 네, 브리티시 하잖아요. 네, 360에 비해서 1 올랐으면 31. 가성비 11. 가성비가 확 떨어진 거 아니야? 1점 떨어졌구나. 네. 네. 그리고 편의성 14, 디자인 17 해서 총점 73점 나왔습니다. 저는 사운드 33, 오호. 가성비 9. 사운드는 좋은데 이걸 뭐 어디다 쓰겠어? 이런 느낌인 거죠. 네, 편의성 15, 디자인 18 해서 총점 75, 평균은 74점입니다. 좋네요. 아,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. 네. 지난 시간에 360보다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360 평균이 75였는데 이 74면은 네. 되게 높은 점수이기는 한데 역시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통 CUD가 비슷한 구간을 형성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CUD가 이렇게 중구난방인 네. 경우도 흔치 않죠. 9, 15, 18 네. 뭐 이런 레인지는 본 적이 없어요. 네. 가성비랑 디자인이 점수가 두 배씩 차이 나요. 98 막 이렇게 네. 되죠 지금. 네. 네, 어쨌든 73, 75로 높은 점수는 나왔습니다만 가는 길은 예사롭지 않았다.
그래서 아까 뭐 사운드가 40점이니까 그걸 반으로 나눠서 감성 점수를 만들자 그래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. 감성 20, 사운드 13. 33. 감성은 무조건 만점이죠. 예, 만점이죠. 예. 그렇죠. 어떤 그 20세기의 상징 그런 그런 어떤 포지셔닝만으로도 리켄베커가 갖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의의는 충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보면 반갑고 치면은 와 칠 수록 어려운 네, 그런 감당이 안 돼. 네 감당이 안 돼 그런. 저거는 우리 리켄베커 베이스는 들어와요? 네 했었어요 승채랑. 아 네네네. 그거 좋죠. 좋은데 역시 감당이 안 돼. 그래요? 좋아요 좋기는. 네. 좋긴 좋은데 네. 그 감성 자체가 우리가 평소에 감당하는 감성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. 아 멋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? 그런 거 있죠. 되게 그 뭔가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알긴 알 컨셉트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알긴 알겠는데. 네, 알긴 알겠는데 이거 타고 나가도 돼? 이런 느낌 있죠. 네. 도로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네. 느낌. 자 어쨌든 그런 감성의 리켄베커 사운드 잘 보셨고요. 네 다음 시간에는 오늘도 선생님이 약간 이 블랙앤화이트 지금 이 350이랑 맞았는데 다음 시간에도 맞습니다. 네, 완전히 맞습니다. 다음 시간에 버디가이 땡땡이 네. 버디가이 땡땡이 팬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기어타임스. 기어 타임.